삐삐 친구들, 비밀 선물이 들어있어요. 보노보노 사탕 한번 찢어볼까요? 뭐가 들었을까? 어? 여긴 반지가 들었네. 여긴 또 뭐가 들었을까? 비밀 선물을 이렇게 포장해서 한번 친구들한테 선물해봐요. 한번 같이 도전해봐요. 렛츠 고! 여기에는 뭐가 있을까? 이것도 뜯어볼까? 어? 와, 돌고래 선물이다. 돌고래. 여긴 또 뭐가 있을까요? 와, 스티커들이네. 너도 뜯어줄게. 와. 삐삐 친구들 한번 접어볼게요. 색종이가 이렇게 있으면 색종이 원래 크기의 절반 사이즈, 요 반 사이즈를 가지고 만들 거예요. 이렇게 절반 잘라놓은 걸 가지고 만들게요. 먼저 이렇게 요 끝부분에 풀칠을 살짝 해줄 거예요. 끝부분에 풀칠을 살짝 해줄게요. 그래서 이 부분이 이렇게 말려서 이렇게 끝부분을 살짝만 풀로 붙여줬어요. 붙여주고 그 다음에 이 부분을 이렇게 우선은 접어줄게요. 여기도 이렇게 접었어요. 이렇게 접고 양 끝부분을 한 1cm 정도 올려서 접어줄게요. 여기도 한 1cm 정도를 내려서 접어줄게요. 이렇게. 이렇게 접었어요. 이거를 반대로 한 번씩 더 눌러서 이렇게 접어준 다음에 살짝 펴줄게요. 그래서 이거를 안쪽으로 이렇게 넣어서 이렇게 주름이 접히는 것처럼 이렇게 해줄게요. 그래야지 사탕 봉투 안에 내가 넣고 싶은 걸 넣었을 때 빵빵하게 되더라도 찢어지지 않으니까 이렇게 살짝 계단식으로 접어줄게요. 여기도 안쪽으로 이렇게 해서 주름을 만들어줄게요. 이렇게. 그 다음에 이 끝부분에 풀칠을 꼼꼼히 해줄 거예요. 먼저 한 군데에 먼저 풀칠을 해줄게요. 이렇게 꼼꼼히 풀칠을 해주고 이거를 붙여줄 거예요. 이렇게 붙였어요. 그리고 이 안에 물건을 넣고 그림을 그리면 잘 그리기 힘드니까 먼저 삐삐 누나는 그림 먼저 그려줄게요. 핑크색이니까 이렇게 그려줬어요. 이렇게 그린 다음에 요 안에다가 내가 넣고 싶은 거를 이렇게 선물 줄 거를 살짝 넣어줄게요. 이렇게 넣어주고 끝에를 꼼꼼하게 풀칠해 줄게요. 이렇게 완성했어요. 이렇게 완성한 다음에 끝에도 이렇게 직사각형으로 되어 있는 것보다는 핑킹가위를 이용해서 끝을 사탕 포장처럼 이렇게 만들어줄게요. 어피치 완성! 삐삐 친구들도 한번 도전해서 이 안에 선물 넣어서 친구들한테 주면 좋겠죠? 이거 수박! 보노보노! 삐삐 친구들도 한번
같이 도전해봐요. 내일 만나요. 뿅뿅. 어? 아, 떨어졌다.